예,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딱 판매로 진행하고 있는 중국 캠핑카고요. 엔니코 820S 모델이에요. 최초 등록은 2020년 1월 달에 했고요. 주행거리는 22,780km, 탑승인원 5인입니다. 820이라는 이름에서 말해주듯이 전체 길이는 8.2m 사이즈고요. 200호사의 뉴 데일리 모델을 베이스로 하는 대형 사이즈의 캠핑카예요. 2000 배터리도 1080A 되어 있고 태양광도 800W입니다. 3kW 인버터에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고요. 에어 서스펜션, 리무진 시트, 그리고 세탁기 들어가 있어요. 운전석하고 조수석에 열선 있고 후방 카메라 모니터 되어 있고요. 거실에 42인치 TV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는 32인치 외부 TV랑 사운드바 되어 있고 외부 싱크대도 있습니다. 실내에도 역시 스피커가 설치가 되어 있고 베바스톡 물수동 히터를 통해서 바닥에 온돌 난방되고 뜨거운 물 사용하실 수가 있고 더운 바람 히터도 나와주고요. 침실에 온수매트 있고 전자레인지랑 오븐이랑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븐 레인지 장착되어 있어요. 2000원 블랙박스, 맥스팬 1단 스텝 있고요. 어닝은 4.5m 사이즈 어닝입니다. 에어컨이 DC 에어컨이 두 대가 있고 거실이랑 침실에 각각 있어서 더운 여름에도 시원하게 캠핑과 여행을 즐기실 수가 있고 190L급 도메틱 2도 DC 냉장고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청수는 480L, 오수 250L, 청소하고 오수 전동밸브, 정수 필터 시스템 되어 있고요. 고정식변기가 장착되어 있고 SOG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풀옵션 캠핑카예요. 자, 엔니코 820S의 운전석이고요.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고 자동 변속기 되어 있고요. 그리고 키 온을 해주게 되면 뒤쪽에 후방 카메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쪽에 에어 서스펜션 쿠션이 되어 있어서 주행 중에도 편안한 승차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 리무진 시트 그리고 천장도 엠보싱 마감이 되어 있어서 운전석 실내도 굉장히 고급집니다. 자, 외부에서 전기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외부 파워 아울렛 되어 있고 캐빈 도어는 도메틱사의 카라디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도어의 장점은 방충망이 안전 방충망으로 되어 있어요. 방충망 커버가 분리가 되게 되면은 안쪽에는 스틸 재질의 메시망 안전 방충망입니다. 이쪽 앞쪽에도 외부 파워아울렛이 있었고 여기 출입문 뒤쪽으로도 외부 파워 아울렛 되어 있고요. 외부에서 TV를 보실 수 있도록 외부에 32인치 TV하고 사운드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외부 싱크대, 외부에 싱크대 시설이 되어 있고요. 외부에서 간편하게 물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외부 싱크대가 되어 있어요. 요 안쪽으로는 서로 타입의 수납 공간 선반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수납 공간 되어 있습니다. 자, 외부 샤워기 위치했고요. 여기는 수납 공간입니다. 자, 수납 공간이 넓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캠핑 용품들을 수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탁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위탁 판매를 맡기신 전 차주분 물품이고요. 조만간 방문하셔서 물품도 이제 정리하기로 하셨습니다. 청수탱크에 물을 주입하는 물주입구 되어 있고요. 캠핑카에 전기를 공급하는 릴선입니다. 고정식변기가 장착되어 있고요. 고정식변기 SOG라고 하는 변기 환기 시스템도 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왔고요. 가장 먼저 거실입니다. 일단은 820이라는 네임에 걸맞게 실내가 굉장히 널찍한 사이즈고요. 이 거실은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그리고 이쪽 계단까지 활용한다고 하게 되면은 한 뭐 다섯 명 정도까지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운전석 방향으로는 대형 사이즈의 창문이 있고요. 그리고 조석 방향으로는 43인치 대형 TV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캠핑하시거나 여행하실 때 영화 감상도 충분히 하시는 게 가능하세요. 이쪽은 벙커베드고요. 벙커베드 같은 경우에도 대형 사이즈입니다. 성인 두 명이 누워서 충분하게 주무실 수 있을 만큼 넓은 대형 사이즈의 벙커고 양쪽으로 창이 있어서 쾌적하고 개방감 있고 쾌적하게 주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쪽으로는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를 연동해서 음악도 간편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은 컨트롤 보드고요.
컨트롤 보드는 사용하기 편하게끔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메인 스위치, 뭐 냉장고라든가 펌프, 그다음에 뭐 조명, 뭐 인버터 스위치가 되어 있고 전력 적산 기능입니다. 배터리가 얼마큼 남았는지, 그리고 현재 얼마큼 충전되어 있는지 정보를 알려주고요. 1079암페어 100% 완충이 되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여행을 즐기실 수 있도록 물시동 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물시동 히터를 통해서 바닥에 온돌 남용되고요. 그리고 뜨거운 물 사용하실 수가 있고 더운 바람 히터까지 나와줍니다. 청수호수, 전동 밸브 스위치도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냉장고는 도메틱 사이에 투도어 냉장고고요. 위쪽으로는 냉동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냉장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추운 겨울에 이 무시동 히터로 따뜻하게 지내셨다면은 더운 여름에는 천장에 부착되어 있는 루프 에어컨, 미래 공조사의 DC 에어컨 통해서 여름에도 시원하게 지내실 수가 있는데요. 거실 쪽에 한 개, 그리고 침대 쪽에 한 개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에어컨 사이에는 캠핑카 환기 시스템인 맥스팬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이쪽은 주방이고 넓은 사이즈, 대형 사이즈의 싱크대와 싱크볼,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전자레인지의 기능과 오븐 기능이 있는 오븐 전자레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수납 공간을 다양하게 했는데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리고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곳에 싱크대 아래쪽으로 여섯 곳에 수납 공간이 있고, 위쪽으로도 상부장이 두 개가 있어서 주방 사용하실 때 수납도 정말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은 침대고, 침대 아래쪽으로는 옷장이 되어 있고요. 대형 사이즈의 옷장이 있어서 위 아래쪽으로 해서 수납을 정말 충분하게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커튼 들어 있어서 침실 쪽에서 화장실 사용하실 때 이 커튼을 치고 화장실도 편안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엔니코 820S의 뒤쪽에 위치해 있는 메인 침대고요. 성인 두 명이 편안하게 누워서 주무실 수 있을 만큼 널찍한 사이징의 침대입니다. 침대 사용하실 때도 굉장히 개방감 있게 편안하게 침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창문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이 상부장이 여섯 개가 되어 있고요. 침실 전용 에어컨이 있어서 거실과는 별개로 침실에서도 항상 시원하게, 더운 여름에도 항상 시원하게 지내실 수가 있어요. 엔니코 820S의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을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창문이 있고요. 그다음 위쪽에 환기 팬 되어 있고, 세면대 세라믹 재질의 세면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 시설 되어 있습니다. 변기는 고정식 변기여서 캠핑카로 여행하시거나 캠핑하실 때 화장실도 정말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엔니코 820과 동일한데 또 신차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 코지 캠핑카 마켓에 코지밴 820 모델이 있습니다. 820E, 820EX, 그리고 820EX 시그니처가 있으니까요. 이런 레이아웃에 뭐 중고차에서부터 신차까지 모든 모델을 저희 코지 캠핑카 마켓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